안녕하세요. 연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1년 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잘 계셨죠? 또 다시 뵙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엔요, 그래도 옛날보다 얼굴이 하색이 좀 많이 좀 좋죠?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누워있는 시간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많고요. 또 무속인이 다 그렇듯이 점사 보고 또 일하고 기도 다니고 늘 하던 대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전정요. 진짜 전정이다. 우선 굿이 아니다. 마음속에 오늘 어느 누구하고 전정을 해야 될까? 또 어느 분 바지를 잡아서라도 내 처갓집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까? 또 그러고 굿을 하고 나서 저 사람을 붙여놓고 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도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무속인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지만 애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끝나면 난 어느 산으로 가야 되지? 또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서 또 매달려야 되겠지?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 일에서 편안하게만 살아준다면 아마 여러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굿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저는 꼭 이깁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좀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은 산을 많이 다니는 것 같고 밤만 되면 또 물놀이를 잘 가요. 물놀이요? 예, 바닷가 가서 물놀이 해요. 용왕님하고 영궁 할아버지하고. 오늘 굿은 잘 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무당이 굿을 하면서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자가 아마 다른 선생님이나 또 후배들 다른 후배도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까. 그게 또 우리 고민이고 나름 잘하고 있어요. 나름. 내가 이렇게 짧은 인생 살 줄 알았다면 조금은 놓고요 나를 생각하면 인생을 즐기고 너한테 했던 말 사랑하면 근데 지금 너무 이뻐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너무 이쁘고 옷도 감사. 이것도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번에 배를 제작하시는데 배가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나쁜 수에 1년에 12도에 일본에 1년에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잖아요. 그 달만큼의 다 12달을 우리가 나쁜 것을 다 거기다 담아서 신한테 나쁜 걸 소멸시켜달라고 하는 의미로 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배를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다 1년 그 액을 다 소멸 파괴시켜주는 거. 1년 내내 우리 집안에 편안한 좋은 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딱 잡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많이 잡지 말고 딱 잡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거 할 줄 몰라. 아, 대부도 부잣집이지. 나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고. 다리로 딱 눌려. 폐! 침을 뱉고 왜 뱉냐고. 여기가 안 느껴지게. 또 지푸라기도 많이 쓰고 배즙도 많이 쓰고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불놀이 했잖아. 이거 봐. 야, 그건 새끼가 아니지.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구우세요. 아우님, 그건 새끼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죠? 부잣집 딸과 가난집 딸 차이점이에요. 부잣집 딸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꼬지도 못했고 가난집 딸은 우리 생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해야 되거든. 붙였어. 꼴 때까지. 왜? 그 다음날 나무로 가면 새끼가 필요하잖아. 이걸로 나무하고 그랬거든. 우리 시골에는 어렸을 때. 이쪽 두 갈래 이렇게 딱 잡아. 이렇게 딱 잡고. 응. 이렇게 놓고 잡아. 잡아서 이거 한 갈래는 이쪽으로 놓고 한 갈래 이쪽으로 넣어야 돼. 잠깐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기 좀 너무 부실하냐? 좀 더 넣어봐. 좀 많이 부실한데? 그래. 아이, 콧물도 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것만 넣어야 되겠다. 이거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자르고 이거 좀 이쁘게 좀 하고 내일 이거 배 뜨울 거고 배 띄울 거거든. 그래도 야 우리 시골에서 그 대나무 해가지고 우리 완성 잘했네. 그치? 그러니까 시골에는 대나무가 다 있었어. 그럼 그래서 엄마 집 갔다 온 거잖아. 여기 내가 내비도 깨끗하네. 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왜냐면 지푸라기는 계속 나와 자를수록. 지금 이제 배를 이제 거점 만든 거 배를 만든 거하고요. 배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하고요. 또 삼재풀이를 하려면 부고를 하나하나 일일이 쌓아야 돼요. 이제 그 작업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과일, 나물, 또 그 호두, 그다음에 땅콩, 그다음에 찰밥 다 올리는 거예요. 배에다가 우리 제갓집들 액산하고 수산한 거 다 걷어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행이에요. 그게 홍수매기, 또 삼재풀이. 그러니까 이번에 개면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나라가. 너무 나라가 힘드니까 내가 나라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런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갓집이 조금이나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은 그나 그거라고 생각해요. 멀리 수평성 따라서 나쁜 것은 가라. 그런 뜻으로 아마 제가 이번을 크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잘했죠? 내가 생각도 잘했는데 내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야, 많이 춥다는데. 다시 빼가지고 육지에서 삼재풀이를 또 해줘야 되니까. 올해 홍수로다가 피해를 많이 봐. 그러니까 매사에 홍수 조심하라고 그래. 부탁입니다. 네. 얼마나 흐뭇하겠어, 자기들 걷죠. 또 이런 건 잘 못 돌려. 이쁜 건 젬병이야, 젬병. 아, 이거 밑에 써달라고. 맞아,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부고가 그래도 나 큰 거 사올 줄 알았더니 적네. 큰 애들이 여기가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일 하자고 쓰는 건데 맞아, 좀 맞아. 그래서 깨끗하고 예쁜 애도 별로다 하니까 깨끗하네. 예, 이 사이즈밖에 깨끗하고 없어가지고. 어, 깨끗해. 깨끗하고 이 사이즈를 가지고 오죠. 물론 부산분도 해줘. 네. 부산분 누군지 알지? 네. 네. 그것만 내가 네. 좀 말을 했어. 이게요 말은 이렇게 쉬울 것 같죠, 그렇죠? 삼재 그러면 그래 삼재다, 어 홍수맥이다 그럴 것 같죠. 그 피디님 보다시피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또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선생님 그거 총 몇 개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 한 1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 마리 더 있지 않았어요? 탔어요. 또 무지개 다리 또 건너. 아이고. 그때 내가 촬영했을 때 있잖아, 오늘도 무사히. 그때 하고 3일 있다가 아팠어요. 아이고. 그때 나 운동 간다고 막 그렇게 집 따라 나온다 했을 때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사랑 못 보고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모자리였거든? 사랑은 혼자 다 받고 있어요. 그게 또 저기 있어요. 보여줄까요? 보여줄게요. 네? 우리 메리도 벌써 찍었죠? 네. 우리 메리 똘똘이 아예 찍었어. 아예 해놨어요. 보고 싶어서. 이쁘죠? 우리 진짜 메리. 메리.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이제 쉽게 보여서 그렇지 정말로 힘이 들었어요. 또 그리고 또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일을 하면서 또 느꼈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식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식구들이 또 이렇게 나를 저를 빛나게 도와주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 꼬박 다 밤을 새웠거든요. 그래서 처음 해보지만 또 내년에는 또 하고 싶다는 저 욕심은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막상 너무 멋있고 좋아서 근데 아마 우리 식구들이 내년에 한다면 거기에 설레설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리나무서 2월 3달에 나리나무서는 연락 없습니다. 신행 절차가 들어선 거 사회에서 만단 것이 먹고 눈물 흘지 않게 그럼 돕고 받들어 주시고 우리 용 우리 용구TV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은 안 했죠. 닉네임으로 이렇게 댓글 쓰신 분들 하나하나 적었어요. 그분들 것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올해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조금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오늘 뭐 전 세계가 다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건강을 좀 신경 쓸 일이 있다 그러시니까 당연히 용무집 됐어요. 네. 화이팅.
출발하고 저거를 사람이 아닌데. 아예 저거 치울게요. 저거 이 지금 일단 꽂아서 옮겨야 많이 꽂아놓은 게 있긴 있다. 많죠. 이제 굿 땅에서 하는 이제 굿은 늘 그렇듯이 이제 굿 내용만 변경이 되는데, 막말로 우리가 칠성님이 하늘에서 오신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배우기를 칠성님은 배에서, 바다에서 오셨다 그렇게 들어서 물 위에서 논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제대로 지금 물 위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100배, 1000배, 만배 뭐 이 업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신과 나고 하나로 교류가 된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이 가슴이 그냥 말 그대로 오늘 행복 자체다. 배에서 할 때는 참 그런 게 좋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맛있어요. 맛있죠?
많이 홀가분 합니다. 그리고 저 배한테 오늘은 정말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을 대신 안고 가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가세요라는 인사를 지금 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이 말도 합니다. 바다에서 썩을 것만 버리고 나머지는 다 사. 챙길게요. 네. 수맥이로 받으시고 수선하고 액산한 곳은 다 걷어주시고 2열 연동 맞으러다가 연동 할머니들 야 갈매. 아까 막 그 깃발 휘날린 게 그 소지종에 우리 제갓집들 다 하나하나 한 번 다 성함 써서 그분들 나쁜 거 다 내보냈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좋은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일단 행복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피디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야 뭐 늘 이런 게 일상이니까. 근데 피디님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암만해도 홀가반 마음이 들죠. 홀가반하다. 입이 얼어서 발음도 안 나와요. 원래 발음도 안 좋은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보름맞이,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맞이, 그다음에 또 2월달에는 연등 할머니 오시는 달이에요. 그거 어쨌든 다 그걸로다가 다 나쁜 거 다 가져가고 좋은 기운 받아서 집집마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우리 피디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일로 오세요. 말. 맞아. 아니다. 원래 맛있는 거 서로 했다. 아니 육촌 들어가면서 맛없어 봐. 형아, 왜 다 맛있는 거 먹고 가? 니네들 그만 절에 가서 있다가 올라가. 엄마 오지 말고 내려가다가 엄마가 맛있는 식당 찾아보고 전화할게. 한번 진짜 맛있어. 자, 날짜 볼까? 선생님, 맛있는 거 드시지. 예, 맛있어. 잘 봐. 일 끝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왜 이렇게 식사하세요? 음식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저희들을 밥을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밥을 안 먹는데 내가 여기서 억지로 막 노동시킨 거 아니에요? 먹어요. 자, 잘 보셨나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좀 마음속에 깊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제갓집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용문TV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그거 근심 같은 거 털어놓고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누구한테 털어놓겠어요. 이럴 때는 저희들 찾아와도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거 보시고 한 번 정도는 또 오신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제갓집들 울지 마시고 뒤에서 강화발상 해놓을 땅 당시 무당이 뒤에서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래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하나 피고 그다음에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옥수수를 올리면서 이제 아침에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약 전화를 확인을 하면서 뭐 어떠한 연락이 왔었는지 또 상담이 있는 날은 상담을 하고 항상 예약 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면서 5분 대기조로 손님들이 언제 어떻게 연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연락을 받고 드리고 정말 늘 반복적인 삶? 똑같은 삶? 그래서 항상 저도 이 갑갑한 생활이 너무 싫어서 좀 누구나와 똑같이 사직서를 늘 품에 품고 다니지만 사장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 퇴사를 시켜주지 않는 정말 굴레 같은 삶. 되게 꿈도 많았고 정말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런 소년 시절이었죠. 꿈이라는 게 참 컸어요. 저는 셰프가 되고 싶었고 음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일어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수상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연습 벌레였고 노력이라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애동 시절 때에는 내려놓기 바빴던 것 같아요. 원망하기 바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꿈 많은 소년의 모습을 완전히 180도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기 바빴고 한편으로는 실령님들을 원망하기 바빴었죠. 왜 하필 나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러면서 원망도 참 많이 했고 스스로가 나를 내려놓기 바빴었죠. 비워야지 또 새로운 게 채워지듯 이제는 무당이 됐기 때문에 되게 이기주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지랖도 넓고 나보다는 뭐 상대편의 기분을 더 우선시 여기고 더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기주의가 됐어요. 사람한테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고 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 아 그냥 이기주의로 살고 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구나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 또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5년차 땐가 구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는거리가 끝나고 제가 막 피와 땀으로 막 범벅이가 돼 있었는데 그 대주님의 아드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멋진 차에 정장을 딱 입고 오셨는데 대주님의 팔짱을 끼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제가 느꼈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수치심이라는 게 막 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동갑이었어요, 나이가. 이 수치심과 모멸감이 저에게 막 들면서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저를 되게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정말 엄청 힘들더라고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들면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무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떠한 무당분들이든 제자님들이든 누구나가 겪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그런 걸로 애동분들이나 우리 무당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주 어떤 색들일까요? 노란색. 노란색이요? 네. 샛노랑 새마. 새마요? 네. 자, 다 했습니다. 아, 이거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아, 약간 진상이죠. 진상인데 좀 이렇게 귀엽고 저희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뭔가 이렇게 필요로 하다든가 뭐 그때그때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원단들을 이렇게 딱 캐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같이 소통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원단을 짜고 그런 데 좀 도움도 되고 보시는 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한 몇 마디만 나눠보면 끌리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주세요. 동생이 커피 사러 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으쌰. 브런치 조죠? 응? 네. 남자분들 멋있다고. 아, 흑심 품으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젊은 걸로 하나 또 데리고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 무당이라는 존재들도 예전에는 이 사회라는 측면에 정면으로 얼굴을 내밀기보다는 뒤에 있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앞으로 나와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저는 너무 쫓아가기가 바빠요. 나 또한 요즘 시대의 사람이고 요즘 시대의 무당이기 때문에 뒤처지면 또 안 되잖아요. 정말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자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쫓아가기 너무 바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없잖아요, 세상에. 서로가 다 똑같을 수도 없는 거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이거 국거리 이거랑요. 잡채거리. 돼지고기. 소고기. 소고기. 네. 어느 정도 돼? 한 요만큼? 요리에 미쳐있던 내가 무당이 딱 됐잖아요. 와, 이게 하던 걸 안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불당에 가서 주방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계란을 가지고 꽃을 만들고 수박이 있으면 거기다가 카빙을 하고 앉아있고 선생님이 과일상 좀 봐와라 이러면 그 과일로 한 상을 차리고 앉아있고 정말 별들을 다 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면서 놀라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놀리기도 하시고 근데 그만큼 제 마음속에 있는 열정의 불꽃을 꺼뜨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았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던 시절이었죠. 근데 참 그리운 시절이기도 해요. 요리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직도 애증으로 남아있고 손에 놓기는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취미로 요리를 하면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풀고 사지 않나. 잡채 빠질 수 없는 캐러멜 캐러멜이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왜 흔히 알던 그 잡채 맛이라고 하면은 진짜 좀 달짝지근하고 참기름 향 확 나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잡채 맛이잖아요. 너무 익었는데요? 갈라봐요. 갈라보면 알겠죠. 익었다. 남탓하지 마라.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을 깨닫고 거기에서 혼자 한탄하기보다는 그냥 씨발 잊고 일어나는 거야. 탓할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탓해봤자 되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내가 정말 보란듯이 열심히 살아서 연맥이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고 이 어둠이라는 게 있어야 그 빛이 더 밝아 보이는 거잖아요. 어둠에 가려져서 내가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빛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분명히 나는 나아갈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은 정말 이게 허황되고 못다 이룰 수도 있는
꿈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시골의 보육원 원장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오버를 해보자면 어린이 재단을 설립을 해서 내가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못 이룬 꿈을 그 아이들에게 넘겨줘서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본인들의 꿈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등대 같은, 크게 그 꿈을 꾸고 있다면 한 반이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죠 요즘은. 요만기 좀 줘봐라. 니 궁디 더식더식 하자.
막 수업에 수업 시간 때 막 잡혀 억지로 붙는 그 사람. 이가 진적을 하면서 작년에도 이거보다 돈도 많이 들였어요. 통수 쓰고 하니까. 선생님 줄 많이 서 있습니다. 아시지? 근데 희한해. 그것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많더만. 아,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복이라 해. 뭐냐면 내같이 지랄병하고 담배 가서 지랄병하고 다르게 해야 좀 고생하는 거보다 신명도야 도수를 받아온 게니 애렵네. 근데 내 차자가 이리 좋겠냐고. 한잔 하시고. 안 좋지요? 네. 오늘 멋있는 우리 엄마가 맨날 이러고 살았는가 봐. 그래, 내가 좀 붙이라. 야, 이거 해갖고 가서 빨리 굽어 오이라. 계기도 없이 술 처먹으라고 지랄하고 있네. 지금 굽고 있어요, 굽고 있어. 내 떡도 안 좋아하는데 뭘 떡을 줄나 막. 자, 하비 수분정사다. 송씨 제자입니다. 자, 오늘 이 돼지, 이 5마리 받으시고, 내일 12마리 받으시고, 한 풀 줘, 연풀 주시다. 한 마리는 일단 조금 있다가, 근홍 풀 때, 마루근홍 좀 풀어보자. 그렇지요? 피곤한 거 저거, 사바게갖고 주방에 넣어줘 보내, 수요일에 달라고. 내일. 했는데 20 12 작두를 내가 화가 나서 안 오는다 했다. 공출로. 그 돈은 잘 오더라고요. 어디로 가도. 가위 없어요. 가위 없어. 가위 아까 가위 어쨌는데 비교시 들고 다니다가. 자기는 신경 써서 하는 게 있네. 아침 전화 왔더라. 그 옆에 방을 보더니 막 정대감이 제 상이라고 마음은 나오나? 그렇지. 오늘 내가 천왕이라서 안 들어오나?
칼을 나를 싹 올려서 칼 올라가면 억수로 기분이 좋아요. 좋고 내 세상이다. 내가 무당으로서 태어나서 할아버지 진정할 때만큼 좋은 건 없어요. 붓고 자, 술 좀 저 좀 받아주소, 쌤. 쌤이 좀 받아주고 뜨고 하소이. 장군은 술 못 무여 가는데. 따줬어. 먹고 내 한잔 먹자. 응. 요거 먹고 나면 속에 위 안 아픈 거니까 물아. 하지 말자. 전부 돗다리 쌀아치면 하자. 목소리가 커진다. 아니 내 말 좀 해라. 돈 줄 때만 좋다. 돈 줄 때만.
장군도 내 장군이다. 열두야 장군님 날이 있을 적에 이곳 도당의 장군도 내 장군이요. 팔도명산의 장군도 내 장군이다. 오늘날에다. 노전은 뱃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신명이 원력이고요. 원래는 보통 보면 쌍작도 외작도 12작도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우린 48작도를 탈 때는 할아버지의 신명이 장군의 원력입니다. 그냥 타는 거 아니고요. 신명실에서 탑니다. 온 세상을 알리자고 이름나 공명나자고 48작도를 올렸어요. 자, 성지 제자입니다. 주분 정사이. 오늘 48작도 올려놓고. 자, 진정구세이. 자, 진정맞이 올려놓고. 하든지 부탁 세워주소.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전신에, 자, 열어봅시다. 자, 갑시다, 할배. 자, 오늘날에다. 오늘 다 우뚝 세웠어. 통쇼가 내년에 올 테죠. 통쇼는 내년에 올립시다. 자, 갑시다. 자, 만나고 금전 성불, 의신 성불. 자, 인간의 간제구슬 막아줬구만. 열어줬구만. 자, 지훈아. 자, 자, 제수야! 헐! 아이가, 그건 네 혼자 서럽잖아. 가슴 아프고, 한 번씩 다리가 지가 저러저러 내리잖아. 헐! 자, 여자 조금 자를 사람도 나눠드리고 너가 신만 있는 거 아니야? 어이? 왜 선생들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덤벙덤벙 시간 걸린다. 입이 씹고 아파서 내가 안 한다. 4월 초파일 한번 봐봐라 엄마. 우리 집 손님 앉을 자리가 없다. 됐어. 바쁘게 다닌다. 걱정하지 마. 어쨌든 죽어야 와야 될 거야. 머리카락 빼는 거는 지금 다시 변하면 된다. 내가 돌려 보내줘야지. 내가 이거 돈 많이 들었다.